제목 병 넘어 그 남자. 지금으로부터 2년 6개월 전 일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로 상경하여 간호사로 일을 하게 되었고 엄마와 함께 자취방을 구하던 중 아주 싸게 나온 방 하나를 잡게 됐습니다. 엄마! 나 여기 이 집으로 할게요. 물도 잘 나오고 일단 싸잖아. 야야야야 괜찮긴 하다만 주변 시세보다 너무 싸니까네. 좀 이상하다 아이가. 그러자 엄마의 얘기를 들으신 주인집 할머니께서 약간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그러시더군요. 싸게 해준다 해도 뭐라카네. 참말로 그 싫으면 치아뿌라. 잘해준다 해도 뭐라카겠어. 할머니 말에 저는 혹시 좋은 집을 놓칠까 싶어 엄마를 설득해 바로 그 집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생애 처음으로 저 혼자 독립을 해서 자취 생활을 하게 되었죠. 아 좋다. 내일은 화장대도 새로 사고 커튼도 새로 달고 방도 이쁘게 꾸며야지. 그렇게 좋은 기분에 들떠 있을 그때 갑자기 고요한 정적을 깨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어? 어머!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그건 바로 누군가 소변을 보는 소리였는데 병강세야? 그 소리만 나면 정말 제가 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어머머머머 가만 보니까 세상에 길을 가고 싶어. 그 소리는 제 옆방에서 들리는 거였습니다. 아니 뭐야? 그럼 지금 옆방 남자 오줌 싸는 소리가 생중계로 들리는 거야? 어머 웬일이니. 어머 그리고 저 남자 미쳤어 밤늦게 무슨 노래를 저렇게 불러? 하지만 그 후에도 그 남자의 노래는 계속되었습니다. 이 세상 위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그제야 골똘히 생각을 해보니 이 방이요 이게 방음이 전혀 안 돼서 방값이 쌌던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옆방으로 뛰어가고 싶었지만 혹시 옆방 남자가 해코지를 할까 싶어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고 밤을 지새웠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주인집 할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고? 아침부터. 저기 할머니, 제 방이요. 방음이 하나도 안 돼요. 옆방 남자 오줌 누는 소리까지 생생하게 다 들린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와 듣노, 니가? 아니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고요. 소리가 다 들린다고요. 그럼 만약에 제가 오줌을 싸도 옆방이 다 들릴 텐데 어떡해요? 그게 다 생활소음인데. 아니 그건 많긴 많지만 조금 들려도 괜찮다. 아무 신경 써. 아무도 안 신경 안 써. 그리고 반값이 싼디. 반값이잖여. 딴 데보다 어딜 가도 100% 만족하는 곳은 없어. 아니 뭐 할머니 말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전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집 앞 슈퍼에 갔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마침 제 옆방 현관문이 열리더군요. 그리고 소음의 주인공은 그 남자가 나오는데요. 아니 뭐 제 예상하고는 달리 뭐 좀 잘생겼더라고요. 하지만 할 말은 해야 했습니다. 저기요. 예? 저요? 네, 저 어제부터 여기 옆방에서 사는데요. 어제 너무 하신 거 아니세요? 아니 뭐 노래를 잘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옆방에 사람 들어온 줄 몰랐어요. 아무튼 어제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랬다면 제가 좀 시끄러웠죠? 좀이 아니고 많이 시끄러웠거든요. 이제 노래는 좀 자제해 주세요. 예. 근데 그쪽은 아줌마예요? 아가씨예요? 어라? 저 뒤로 넘어갈 뻔했잖아요. 아니 아무리 제가 생얼로 나갔다곤 하나 25살 아가씨한테 아줌마라뇨. 어머나 아니 누구 보고 아줌마래요? 저 25이거든요 정말 이 아저씨가 진짜 짜증나네. 나보다 2살 아래시네요. 난 또 얼굴에 기미가 많아서 미안하게 됐어요. 아니 그러면서 실실 웃고 있는 그 남자 얼굴을 전 그냥 발로 확 차버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 후 전 간호사 직업의 특성상 4일 동안은 아침 6시에 출근하고 밤늦게 들어와 그 꼴불견 남자와 마주칠 일이 전혀 없었지요. 하지만 방음이 안 된다는 걸 안 이후로 저는 괜히 신경이 쓰여서 화장실은 밖에 공용 화장실을 이용하고 방귀도 밖에서 꼈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발단은 제가 병원에서 나이트 근무를 하게 되면서 시작이 된 거죠. 새벽 나이트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9시. 화장도 못 지우고 곧바로 철퍼덕 쓰러져 잠에 빠져들었는데요. 몇 분이나 지났을까? 저요, 밖에 전쟁 난 줄 알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가만 들어보니 그 소리는 바로 옆방에서 들려오는 알람 소리였는데요. 어머, 세상에 그 소리도 어찌나 다양한지요. 닭소리부터 시작해서 북치는 소리, 사이렌 소리까지 아주 벨벨 희한한 소리가 동시에 같이 울리는 거예요. 그때 시계를 보니 9시 30분이었습니다. 저는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옆방 현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죠. 저기요! 이봐요! 나와보시라고요! 저기요! 그렇게 한 10분 정도 문을 두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자 집에선 그 남자가 머리에 세이집을 만들고는 현관문을 휘가닥 열고 얼굴을 내밀더군요.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제가요, 지금 잠을 자야 하거든요? 아니, 이렇게 알람 소리를 시끄럽게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머리를 극적이며 이러는 겁니다. 그거 아주 곤란한데. 저는 10시에 출근해서 9시 30분에 일어나거든요. 됐고요. 알람 안 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엄청 잠이 많아요. 알람 소리 아니면 못 깨어나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별명이 계속자였거든요. 참네. 저요, 절대로 알람은 포기할 수 없는데요. 그러면서 그 남자 문을 탁 닫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지만. 뭐 지도 사람이면 한번 얘기를 했는데 알아서 잘 하겠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 또 나이트 근무를 하고 집에 와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또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야, 일어나서 샤워하세요. 오빠 고기 구워주세요. 오빠 장그러기. 미워 미워 미워. 엄마다. 엄마다. 너 맞을래? 일어날래? 자세히 들어보니 아니 이것도 무슨 알람 소리의 종류 같았는데요. 제가 세어보니 한 7개 정도의 알람이 동시에 울리는 듯하더군요. 아니 그런 건 나 어디서 구했대? 저는 참다못해 또다시 옆방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봐요! 알람 좀 끄라고요! 그러자 이번에도 머리에 새집을 지운 남자가 나오더군요. 아니 알람도 참 다양하시네요. 제발 몇 개만이라도 좀 줄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은 세 개만 틀도록 할게요. 세 개만. 특히 제가 홍콩에서 온 오리알 살람 알람 씨가 시끄러울 겁니다. 이제 걔는 내가 안 시켜도 될 것 같은데요. 참나. 홍콩 어리다는 홍콩 할매기신. 아무튼 앞으로 좀 주의 좀 해주세요. 나 이 알람 시계 갖고 싶어. 그리고 다음날 물론 그 소리는 좀 줄었지만 옆방에서는 어김없이 알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진짜 열받아. 이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나는 옆방에 소리 들릴까봐 화장실도 안 쓰고 방귀도 못 뀌는데 이런 나쁜 인간 같이 일하고. 그러면서 저는 갑자기 복수심이 활활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그주 일요일 아침 6시 저는 그 남자에게 복수를 결심했죠. 휴일에 달콤한 아침잠을 맛보고 있을 옆방 남자를 깨우기 위해 벽에다 대놓고 기상나팔 알람을 최고조로 틀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로는 그 남자 간에 기별도 안 가는 듯 못 일어나는 듯 했고 저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냈습니다. 끝이시죠? 시작! 그렇게 한 세 번 정도 했을 때, 오케이! 옆방 벽 쪽에서 반응이 왔습니다. 일요일 잠 안 자고 뭐 하는 거예요? 들어보면 몰라요? 국민 투자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저는요, 일요일마다 아침 운동으로 하루를 맞이한답니다. 하나, 둘, 셋, 넷! 일곱, 아홉, 넉! 그렇게. 이것도 피곤하다. 그 남자와 저의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방에서 쉬고 있는데 아주 불쾌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소리는 누가 들어도 방구 소리였습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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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니 뭐니. 그럼 지금 내 벽에다 대고 지금 방귀를 끈 거야 저 인간이. 어머 어머. 그때 마침 제 뱃속에도 신호가 왔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심정으로 저는 벽 쪽에다 대고 제 가스를 막은 것 같아요.
그러자 이 인간이 그러자 이 인간이 정말 더러워서 그러면서 벽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방구 소리가 울리는데 순간 어찌나 웃기던지요. 아니 하지만 웃는 사람이 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요 참다 못해 이불 속에 들어와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정말 살다 살다 별짓을 다 하네요. 아이고 웃겨 이게 이야. 무슨 일이야 웃긴 짓. 근데 저 남자 방구 소리 왜 이렇게 웃기고 제가 이렇게 이불에 들어가 있는 와중에도 그 남자 방구를 열심히 꼈다는데 아니네 참 여러분 참 살다 살다 별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 그 집에 사는 6개월 동안 그 남자와 계속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뭐 저도 지금 눈치 안 보고 집에서 방귀 빵 빵끼니 편하더만요. 지금쯤 어떤 분들은 저요 그 남자와 한 입을 덮고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결론을 기다리고 계시겠지만요. 땡! 6개월 후 저는 다시 창원으로 내려와서 그 남자 소식은 뭐 저도 모르겠는데요. 뭐 어디선가 방구 뿡뿡 기면서 잘 살고 있겠죠? 5,7일 난 둘이 결혼한다에 아니니까. 5천원 건다 이거 참. 5만원 5만원 이야 5만원 내놓으세요. 자 네. 사람 같으면 사람 같으면 5만원 네. 여의도 MBC 진짜, 지금은 라디오 시대 조영로 앞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 267호님이 예. 예. 저도요 합판 한 장 딸랑 예? 딸랑 한 장으로 방 갈라놓은 방에서 살아봐서 제가 쪼매 아는데요 이거 미칩니다 이거 미칩니다 예. 아니 근데 너무 잘 들으면 이거는요 이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치. 이게 층간소음도 사실은 못 견뎌하는 이마당에 지금 옆에서 방구 끼고 소변 부는 소리까지 들린다는 거는 이건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예. 0702가 네. 이게 먼저 기분이 안 좋게 말해서 그 남자가 일부러 아줌마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시비 건 거예요. 팽팽하죠. 그러니까 예. 나중에 방구를 방구로 내잖아요. 아, 그럼요. 야, 나 진짜. 아우, 나 웃어가지고 목이 갔어요. 예. 6134. 두 분 연기. 이건 연기 아니었습니다. 제가 방구 낀 것밖에 없는데. 예. 소풍은 북한산. 17년 전 저의 중학교 시절 때 일화입니다. 봄 소풍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선생님께서 이러시더군요. 아, 봄 소풍 시즌이 왔다. 이번 우리 학년 소풍은 북한산으로 간다. 예? 북한산이요? 선생님 왜 놀이공원으로 안 가요? 아, 놀이공원은 각자 그 가족들하고 가고 우리 봄 소풍은 북한산으로 간다. 학교에서 가까운 곳이니까 학교에서 모이지 않고 북한산에서 바로 모인다. 자 유인물의 정확한 장소 적혀 있으니까 잘 찾아오도록. 봄소풍 장소가 북한산이란 말에 친구들과 저는 엄청 실망을 했고 선생님이 나눠주신 소풍 계획 유인물 따위는 제대로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마구 쳐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소풍 당일 저와 친구 수철이는 연신내역에서 만나 지하철을 탔고 북한산성 입구인 구파발역에 내렸는데 뭔가 이상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야 수철아 지금 너 몇 시냐 우리? 어? 8시 30분인데 왜? 우리 9시까지 가는 거 맞지? 근데 우리 학교 애들이 하나도 안 보이지? 어? 야 그러고 보니 이상하다. 벌써 다 갔나 보지? 입구에 가면 다 있겠지. 그리고 저희는 일단 구파발역에서 버스를 타고 북한산성 입구에 내렸는데요. 아 정말 이상했습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로 북적북적 헤아릴 북한산성 입구에는 등산하시는 아저씨와 아줌마들이 서너 명만 보일 뿐 한산에도 너무 한산한 겁니다. 야 브라우니 일로 와봐. 수철아. 이상해. 혹시 소풍 장소가 북한산 아니었냐? 아닌데 북한산 맞는데 가만 있어봐 도봉산이었나? 도봉산? 도봉산 그거 아니잖아 나 북한산이라고 들었는데 여기가 북한산 아니냐? 아니야 북한산 맞는데 가만 있어 우리 그러지 말고 아저씨한테 물어보자 그리고 저희는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여쭤봤는데 그곳은 분명 북한산이 맞았습니다 정말 귀신이 고칼로 오시더군요
아, 수철아. 오늘 우리 소풍 가는 날 맞는 거냐? 오늘이 아니고 내일 아니야? 그런가? 어? 그럼 우리 오늘 결석이잖아. 어떡해. 어이, 미치겠다. 너 소풍 그 유인물 받은 거 있었지? 어? 누가 들으면 정말 바보들의 대우라고. 야, 바보들이. 여기가 북한산이 아닌가? 아니야! 북한산이 맞는데. 야, 뭐야, 이게 도대체. 더맨 더머야, 지금. 이거 보니까. 누가 들으면 정말 바보들의 대화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수철이는 유인물을 갖고 있었고, 거기에 써 있는 내용을 봤는데요. 여기 봐라. 소풍 날짜 오늘 맞지? 15일. 그럼 집결 시간이 9시가 아닌 거 아니야? 아닌데. 9시 맞잖아. 이상하다. 근데 왜? 아무도 없지? 장소가 도방산 아니야? 아니야. 여기 북한산으로 되어 있잖아. 근데 정원아. 응. 이것 봐. 여기 이상한 게 써 있어. 뭐. 수철이가 가리킨 곳을 봤더니 북한산 가로 우이동 입구라고 쓰여 있더군요. 야, 이건 뭐야? 북한산인데 우이동 입구는 뭐냐? 북한산이 여기 맞다고 했는데? 야, 우리나라에 북한산이 또 있냐? 글쎄, 북한산? 설마 우리나라에 북한산이 두 개라고? 정말 미치겠대요. 그래서 저희는 또다시 지나가는 아저씨를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우리나라에 북한산 여기 말고 또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에 북한산 여기밖에 없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우이동 입구는 그럼 어디예요? 북한산 입구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저 우이동에도 있어. 예? 북한산은 여기로만 가는 거 아니고요? 아니야, 저 산은 이 여러 코스로 갈 수 있어요. 네 소풍 온 것 같은데 등산로 입구를 잘못 온 것 같구나. 그렇습니다. 저희는 북한산에 올라가려면 한 가지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양한 코스로 올라갈 수 있는 거더군요. 그래, 그제서야 전날 밤 어머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소풍을 북한산으로 간다고? 예. 어디로 가는데? 북한산으로 간다니까요. 가긴 어디로 가? 그러니까 북한산 어디로 해서 올라갔냐고. 북한산으로 올라가지. 어디로 올라가요? 구파발이지. 아마도 엄마께서는 짜증을 낸 죄값을, 엄마한테 짜증을 낸 죄값을 받는 듯 했습니다. 저와 친구는 다급해졌습니다. 1년에 한 번뿐인 소풍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선생님을 보지 못하는 결석 처리가 되고 집에 연락이 가면 소풍 간다고 거짓말하고 딴 데 가서 놀다 왔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우이동까지 얼마나 걸려요? 아이고, 우이동이면 너 지금 가도 한 시간은 걸릴 텐데. 망했다. 야, 빨리 가야 해요. 애들이랑 할래할 수 있어. 빨리 가야 할 수 있어. 그럼 니네 이렇게 하면 어떡했니? 여기 그 산을 넘어가면은 우이동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냥 차라리 산을 타고 정상에 올라가서 친구들을 만나면 되잖아. 뭐 어차피 소풍 왔으면은 그 친구들도 다 정상에 올라올 거니까 말이야. 솔깃했습니다. 그럴듯했습니다. 우리는 그 아저씨의 말대로 백운대로 가기로 했는데요. 그때 삐삐가 울렸습니다. 공중전화에 가서 삐삐를 확인하니 반장이 난리가 났더군요. 야! 야, 너 어디야? 왜 안 와? 빨리 와! 야! 네, 진짜 어디야? 오락실이냐? 빨리 와! 선생님 화나셨어! 야, 너희 진짜 안 올 거야? 우리 먼저 출발한다. 저는 반장한테 지금의 상황을 삐삐에 남겼고 수치와 저는 재빨리 산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산을 올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북한산 등산 등반해 보셨습니까? 안 해본 사람은 말하지 마세요. 길이 엄청 비탈지고 햇빛은 따뜻함을 넘어 뜨겁고 숨은 도대체 왜 이렇게 차든지 이게 뭔 고생인가 싶대요. 야, 뭔 산이 가도 끝이 없냐? 몰라. 야, 말 씁쓸아. 수철아,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북한산은 남한에 있는데 왜 북한산이냐? 아이씨, 야 아저씨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말 걸지 마, 힘들어 죽겠어. 수철의 상태를 보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기왕 늦은 거 그냥 천천히 가자. 그리고 저희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와중에도 주변의 나무와 꽃과 계곡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그렇게 걷다 보니 어느새 정상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야, 수철아, 여기가 정상인가 봐. 아, 엄청 멋있다. 그지? 응? 어, 그러게. 응. 야,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 애들도 있겠지? 어, 그럼 있겠지. 정상이 가까워질수록 애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정상에 올라갔는데 이게 웬입니까? 아이들이 북적거리거나는 저희 생각과는 달리 그곳엔 그저 산을 즐기는 일반인 아저씨, 아줌마들 뿐 친구들 모습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어? 이상하다. 왜? 아무도 없는 거지? 아씨, 몰라. 야, 우리 또 잘못 왔나 봐. 아, 이게 뭐야 이거? 그럼 도대체 우리 학교 애들은 어디 있는 거야 지금? 아, 미치겠다. 어? 아씨, 정원아. 어? 너 근데 너 배 안 고프냐? 야, 아, 배 엄청 고프지. 엄청. 그럼 고프지. 우리 이왕 이렇게 된 거 밥이나 먹자. 그때 시계를 보니 시간은 이미 11시. 저희는 2시간가량을 정처없이 산을 헤매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학교 친구들은 산 정상에 오른 게 아니라 산 밑자락 둘레에서 놀았다. 정상이 안 올라가죠. 산 밑에 있는 애들은 산 정상에서 찾으니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 아저씨 때문이야. 그리고 저와 수철이는 북한산 정상에서 도시락을 까먹으며 둘만의 소풍을 보냈는데, 학생 여러분, 선생님이 유인물을 나눠주면 버리지 말고 꼼꼼히 잘 읽어봅시다. 자, 이거 뒤늦게. 네. 그리고 혹시 북한산 이름이 왜 북한산인지 아시는 분들은 꼭 답변 좀 해주길 부탁합니다. 이게 답변이 왔어요. 1168. 북쪽에 있어서 북한산 아닌가? 똑같아. 네, 이정현 씨. 한국에서 북쪽에 있으니까 북한산 아닌가요? 비슷해요. 예, 김유진. 북한이 보여서 북한산 아닐까요? 한강을 기점으로 남북으로 산이 있어서 한강 이북이 북한산, 한강 이남이 남한산. 그렇답니다. 아, 그거는 뭐 틀리진 않았는데. 78009. 우리 스타일이 아닙니다. 일본산이라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지. 노래나 들으세요. 그 1168 이정현, 김유진, 우리 식구 등록하겠습니다.